자, 마지막으로 귀한 분을 한 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 회복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소상공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또 백신 패스 거리두기 철폐를 외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포천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최천식 국회의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춘식입니다. 저도 앞에 우리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고마움의 표시 좀 하겠습니다. 오늘이 유세 시작한 지 22일째입니다. 그동안에 날씨도 참 그 봄 날씨답지 않게 많이도 춥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운동원들 제일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방선거에 앞으로 예상되는 출마자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리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들도 사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없는 그분들이지만 우리 양국정 그 선대위원장을 비롯하신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이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한 분 한 분 거명은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잊지 않고 여러분들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오늘 이 자리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포천 시민 여러분 또 지난번에 함께 참석해 주신 가평 구민 여러분 우리 나경원 대표 올 때 또 이준석 대표 왔을 때 참 큰 지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포천의 명예였고 가평의 명예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뜻으로 우리 운동원들 당직자 여러분들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긴다가 아니라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창하면 이겼다로 해주십시오. 이제는 포천 시민이 이겼다. 가평 군민이 이겼다. 이겼다. 경기도가 이겼다. 이겼다. 대한민국이 이겼다. 이겼다. 윤석열이 이겼다. 이겼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증명된 부분이나 검증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안심하라고 아주 이번에 크게 이기고 있다. 크게 이겼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내일 결과가 정말 좋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나올까 그 예측 불허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은 왜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건지 정말 기분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외친 대로 분명히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이겼고 내가 이겼고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다 이긴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22일째 우리는 목청 높여서 윤석열의 당선을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얘기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사람, 또 이 민주당이라는 이 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정책에서 그것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방역 패스라는 걸 가지고 어디에 들어갈 때 통행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 없는 데가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통행권을 발행하는 이 문재인 정부, 또 그것을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속된 말로 절단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인원 제한, 또 시간 제한, 이곳으로 우리 알뜰살뜰 살아가던 소상공인들 그 경제 다 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밤 11시까지 풀어주겠다, 밤 12시까지 풀어주겠다,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소상공인들 상대로 마음대로 장난치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놓고 등교하는데 이 조건 갖춰라 저거 갖춰라, 면봉을 가지고 코를 쑤시고,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이 나오면은 며칠 내로 학교는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통제를 하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나친 제동을 겁니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로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우리 미래 세대인 어린 학생들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젊은 층에게 표를 달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문이설로 우리 국민들 속이는 이재명 후보, 여러분들 표 줘서 대통령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걱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오로지 당선에만 목적 있고 당선에 눈이 어두워서 국민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가문이설을 내뱉는 그 이재명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법치주의를 숭상하고 법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법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자기들의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들끼리만 해나갔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이러한 거 다 타파하고 법치주의를 숭상하는 그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으로 해서 보호받고 우리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이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 나갈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것을 표명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피해보는 사람 없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 특별한 혜택이 가는 그와 같은 공평한 세상 만들겠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이와 같은 윤석열 후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평등사회 이룩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하신 포천 시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아주 소탈하고 검소하고 인간미 넘치는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냉이를 사서 집에 가서 국구를 준비하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
친구들과 같이 올려서 라면 하나 김치를 넣고도 끓여서 그거를 안주해서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할 때 하얀 밥보다는 흑미가 되는 것이 맛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 정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평범한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고 평범한 우리의 시민이면서 특별한 대통령으로서 평범한 우리 국민들을 돌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렇게 검사하고 소탈하고 우리 국민과 함께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이 사람. 윤석열 후보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시고 우리 함께 평범하고도 특별한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 우리의 대통령 잘할 수 있을 그런 사람 맞죠?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 우리 코로나 공약을 내걸 때 모든 것을 우리들의 뜻에 맡겨가지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이 공평하게 대접받는 바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추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과 정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기본적인 상식에 맞아떨어지면 그것은 맞는 정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부르짖고 있는 그 공정과 상식, 이 테두리에 들어가면 우리 정치 발전하고 대한민국 국민 행복하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윤석열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윤석열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투표장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뜻을 표로 다 발산시켜줘야만 윤석열이 당선됩니다. 윤석열이 당선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내일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주시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모든 국민은 내일 투표장에서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 투표에서 윤석열을 지지해주면 반드시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생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함께 내 친지와 함께 상의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삶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바로 윤석열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여러 이웃들과 상의해 주십시오. 우리의 안락한 삶을 코로나 이전의 삶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윤석열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코로나 이전에 그 생활로 돌아가고 이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삭막한 세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상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손에 손잡고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의지를 담은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저희는 22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모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는 다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한 우리 선거운동원들은 또 당직자들은 이제 진인사 대천명의 그 자세로, 진인사 대천명의 그 마음으로 내일 결과를 기다리고 시민 여러분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내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지난 22일 동안 많이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왔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100번 헤아려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표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몰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시끄럽게 했고 귀찮게 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포천발전 윤석열, 다음에 대한민국 윤석열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포천발전 윤석열! 대한민국 윤석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뜨거운 목소리로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신 우리 최천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국민의힘.